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와 팬더 멕시코 빈테라 2 시리즈의 사운드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팬더 일렉트릭 기타의 정수만을 담아 완벽한 팬더 빈티지 사운드를 재현하고 있는 빈티지 2 시리즈와 빈테라 2 시리즈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전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빈테라 2 60th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1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 가보죠.
좋습니다. 좋네요.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팬더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와 팬더 멕시코 빈테라 2 시리즈를 다뤄보면서 은총 씨가 질문을 던지셨어요. 팬더 중에 한 대 고른다면 어떤 모델? 다른 거는 안 된다. 한 대만. 텔레캐스터를 얘기를 했었고요. 은총 씨는 재즈 마스터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이 스트레스 사운드 이렇게 또 재즈 마스터 뒤에 바로 들어보니까 사운드로 하나를 골라야 되면 어쩔 수 없다. 스트라토캐스터를 가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왜 저는 좋았냐면 굉장히 익숙했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던 명반에 수록됐던 그 사운드 자체가 고스란히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연주자들이 스트라토캐스터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저에게 있어서 기타는 저는 그렇습니다. 남들 다 쓰는 기타는 좀 쓰기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그래서 이 레스폴도 색깔별로 커스텀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은 검은색 남기고 다 방출할 것 같은데 저는 흰색을 남기고 방출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랄까 너무 너무 딴 나라 가 있는 딴 세계에 가 있는 기타는 또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저는 텔레캐스터 정도가 딱제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사운드를 듣다 보니까 스트라토캐스터가 개인 스트라토캐스터가 아닌가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스트라토캐스터라는 거는 이 기타 역사, 악기라는 역사, 음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쵸. 기타 중에 한 대죠. 물론 깁슨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음악 역사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저는 부정할 수 없이 맞습니다. 스트랫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군가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뭐 한다 한들 그 틀을 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팬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레스폴이 그래도 좀락 역사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 스트랫이 영향을 끼친 거에 대한 모든 증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팬더 로고가 달리지 않는 스트랫 네. 종류의 기타들이 이미 그걸 그쵸, 말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그 당시 때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들고 나왔고 그 이후에 그 결국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개조하고 바꿔보고 그 기타 형태에서 변형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방과 그 리페어샵 혹은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만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브랜드가 됐든 간에 슈퍼스트랩 회사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헤드 모양이 달라지고 브랜드 로고가 달라지고 하지만 그 근간에 뿌리는 그죠. 모든 것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안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재밌죠. 그러니까 기타를 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영향을 받는 건 네. 좋아하는데 완벽하게 계승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거의 카피하듯이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굉장히 말해서. 근데 이 기타 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시계라는 네. 이 카테고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브마리너라는 그쵸, 모델을 그쵸. 다 오마주했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걸 보면은 뭐 네. 거의 카피예요. 그죠. 이거 이거를 신고를 안 당하나? 그러니까 저같이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오메가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브랜드들 보면서 똑같은 세계, 똑같은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네. 막 시계 공부를 한 2017년도 이때부터 막 했어요. 네. 막 히스토리도 막 이게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이 뇌이징 네. 된 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특히나 이 기타 씬에서는 이 스트랫이라는 이 에이징을 과연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기타가 나올 수 있는 게 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쵸. 그쵸. 더 나아가서 팬더랑 깁슨을 벗어나는 특이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는 정말 몇 기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잘 틀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기타 브랜드들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뭐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게 듀젠버그 같은 맞습니다. 네. 경우는 되게 잘한 거죠. 듀젠버그도 레스폴이 없었으면
그래 힘들었다. 근데 하긴다 듀젠버거는 뭐였다? 그레츠와 레스폴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제가 생각하면은 한 리켄베커 정도? 리켄베커는 좀 독립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도 결국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뭐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있죠. 그 우리 스트랜드버거 같은 네네. 거. 근데 스트랜드버거도 사실은 그 전에 스테인버거가 있었고. 네. 그러면 오히려 스테인버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바디 형상은 결국에는 스트랩 바디 형상인 거고 헤드를 없애고 여기에 단 아이디어. 네. 그 기타가 주는 이 형상 자체를 뭐 네모나게 만든다거나 이런 기타들이 나왔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기타를 원하지 않는다. 네. 팔리지 않으면 기타 제조업체에서 계속 시도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정말 대단한 기타다. 근데 참 반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것도 제가 시계 유튜버한테 네. 외국 시계 유튜버한테 배운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걸 기타로 그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 네. 눈을 감아보시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수도 없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을 수도 거예요. 수도 없이 나오죠.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면서 또 나쁜 거기도 해요. 좋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라토캐스터가 끼친 영향이 굉장하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또 그만큼 대안이 많아졌다. 근데 저번 시간에 재즈 마스터잖아요. 네. 눈을 감고 재즈 마스터 팬더 스트라토 팬더 재즈 마스터 대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점점 또 줄어들죠. 많지 않죠. 그리고 또 팬더 텔레캐스터를 대안을 할 거 브랜드를 네. 떠올려 보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특히나 뭐 깁슨은 대부분 다 그렇겠죠. 깁슨은 레스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있긴 있지만 그 브랜드 파워만큼 그죠. 가지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그만큼 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이 음악 씬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브랜드에서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기타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될 이 기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상징적인 기타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타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기타입니다. 그런 스트라토캐스트의 정수만을 담아 만든 두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